잘 지냈냐? 흑흑. 응. 그게 끝이야? 응. 뭐? 아니 보통 잘 지냈냐라고 물어보면 난 어떻게 지냈고 넌 잘 지냈냐라고 물어보고 그러지 않냐? 그냥 잘 지냈으면 잘 지낸 거지 거기에 이런저런 말을 꼭 붙여야 함. 에휴 그래 크크 그게 너 성격이지. 아 맞다. 초콜릿 샀는데 하나 먹어볼래? 아니. 야 그래도 이거 해외 직구한 건데 한 입만 먹어봐. 겁나 맛있어. 나 단 거 별로 안 좋아해. 아 그래? 알겠어. 인티바 혹시 여기 있던 초콜릿 못 봤어? 분명 여기 있었는데. 아 그거 입이 심심해서 먹음. 야 아까는 단 거 안 좋아한다면서? 그냥 배고파서 먹음. 야 먹었으면 고맙다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? 아 고마워. 아니 그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면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인걸? 흠 그러면 뭘 어떻게 얘기해야 영혼이 있어 보이는데. 그리고 애초에 친구끼리 그런 걸 일일이 얘기를 해야 함. 귀찮게시리. 그래도 예의상 잘 먹었다고 얘기해주면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. 난 그런 걸로 기분 안 좋아지는데. 아 그리고 초콜릿도 없냐. 이거 맛있네. 야! 흥! 아무리 그래도 소리 지른 건 좀 너무했나? 카톡이라도 좀 보내놔야지. Two hours later. 응? 뭐야 익십했잖아? 삐진 건가? 아니면 무슨 일 있는 건가? Tomorrow. 야 어제 무슨 일 있었어? 아니 별일 없었는데. 근데 왜 카톡 읽고 답장을 안 하냐? 아 그거 귀찮기도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니까 마음 쓰지 마셈.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답장을 해줘야지. 일십당하면 기분 얼마나 나쁜지 아냐? 난 익십당해도 별로 기분 안 나쁜데.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님. 애초에 카톡 하나하나에 일일이 답장하는 거 완전 피곤함. 아, 너랑 얘기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유유. 그냥 내가 말을 안 할게. 아, 오늘 인딥 생일이네? 챙겨줘야 하나? 그래도 친구인데 당연히 챙겨줘야겠지? 역시 애는 답장이 없네. 크크. 카톡. 어? 고맙다.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. 잘 먹을게. 오 이번엔 입시 반했네. 그리고 이모티콘까지 썼네. 크크크크크크. 야 잘 지냈냐? 뭐 그럭저럭. 근데 너 왜 그렇게 기분 좋아 보이냐? 그래? 크크 아무것도 아니야. 크크.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?